안녕하십니까? 6시내 고향입니다.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다행히 수능 한 판은 없다지만 날씨가 그리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네, 저녁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내일 중부지방에서는 흙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날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수험생들께서는 내일 컨디션 유지 잘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잘 챙기고 또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수험생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생생한 바다 현장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박경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오늘의 수산물은요.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생선입니다. 특히나 이맘때면 맛이 좋아서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강원도 동해로 출발합니다. 새벽 3시 이맘때 바다를 파랗게 수놓는 국민 생선 만나러 동해 묵호항을 찾았습니다. 어휴, 새벽 3시요?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뭐 고등어 잡으러 가는 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고등어가 좀 많이 올라와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아요. 일단은 그럼 잡으러 가시죠 뭐. 네.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통통하게 물오른 고등어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타고 얼마나 나가야 잡을 수 있어요? 물 설치된 곳까지 가려면 한 25분 정도 가요. 오, 가깝네요. 오, 고등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사나 봐요? 정치면은 가까운 데다 이렇게 그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연의 원리로 잡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잘 못해요. 다른 조업하고 달라서. 가봐야 안다는 게 그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배를 타고 30분을 달려서 미리 그물이 쳐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지체 없이 바로 그물 올릴 준비를 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서둘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휴,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어휴, 이게 이렇게 커요, 그물이? 닿게는 90m고 네. 수심이 40m고요. 그물이 90m요? 90m에 수심 40m에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3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와, 이게 고등어 보는 게 이게 쉽지만 않네요. 네. 야, 올라온다, 조심해라! 올라와요? 작업을 시작한 지 40분 후, 자, 드디어 고등어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등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생선은 많은데요. 근데 실망하면서 차라리 뭔가 보이시죠? 만생이요! 오, 크다, 크다. 엄청 커요! 이야! 크기 자체만으로도 자중을 압도하는 만세기. 그 힘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만세기군요. 어휴, 저 힘이 대단합니다. 진짜 크네요. 아니, 이건 작은 거예요. 큰 건 사람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아니, 고정어 보러 왔다가요. 만세기 보세요. 우와, 진짜 커요. 이게 작은 편이라고요? 물론 여기서 만족할 순 없지만요. 이번에는 고등어떼가 주로 다니는 길목에서 그물을 올려보는데요. 기다리던 고등어는 안 보이고 엄청나게 큰 해파리가 그물 안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그물 허탕침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가 많지 뭐. 내일 잡을 수 없잖아. 이건 정지방은 이렇게 유자방이 아니고 해류에 오는 고기를 잡으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고기가 따라 들어와야 뒤에 고기들이 그래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선상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등어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그물을 올리는데요. 이거 뭐예요? 어머! 이게 뭐예요? 오징어의 사촌격인 대왕한치라고 합니다. 대왕한치 진짜 보기 어렵대. 오늘은 다 크네요. 진짜 미사일같이 생겼어. 미사일같이 생겼어요. 대팔. 무거워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나 커요. 이렇게 나. 얘네는 진짜 커요. 고등어는 생각보다 많이 안 왔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어종들이 오니까 그나마 좀 행복한 것 같아요.